haben Sie gehört, das Deutsche war. Mit Bang, mit Boom, mit Bing, Bang, Bing, Bang, Boom. Oh, haben Sie gehört, das Deutsche war. Mit Bang, mit Boom, mit Bing, Bang, Bing, Bang, Boom. Russian folk song, so fresh, ooh la la. Qu'un compère fait sa German Oompa Pappa. Sehen haben Sie gehört, das Deutsche Band. Mit a Zett, mit a Zapp, mit a Zing. Polish Polka, so stupid, unser Rang. It don't mean a thing if it ain't got the Schweigen, Reigen, Schunden, Schupten, Schwanzen, Sauer, Brunnen, Kitchen. Yeah.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셉 퓰리츠가 언론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요, 굉장히 유명한 리포터로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on a roll이라고 얘기했죠? 승승장구를 달리다가 세인트 루이스 디스패치라는 신문사와 뉴욕 월드라는 신문사, 두 신문사를 인수합니다. He took over St. Louis Dispatch and New York World라고 나와 있죠. 우리 어디가 어디를 인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Take over. Take over. 바로 인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ake over. 근데 지금 인수를 이미 한 거니까 He took over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He took over St. Louis Dispatch and New York Worl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수한 시기는요, 각각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요, 자기가 평소에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요, 이 두 회사에 마구마구 부여합니다. 본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죠.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같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을 우리가 짤막하게 summary 한 거고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영어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퓰리처는 그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라는 문장입니다. 퓰리처는 행동으로 옮겼다. 그의 신념을 이라는 단어 문장인데요.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다 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put into action. put something into action 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신념을 into action으로 옮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 패턴 꼭 기억하세요. put something into action 이라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바로 이 단어 맨 앞에 있는 put 이라는 동사인데요. 신념으로 옮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put은 동사 원형인 거 알겠어요. 현재형으로 동사 원형인 거 알겠는데 얘는 변화가 put, put, put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put, 과거 분사도 put. 그래서 얘는 항상 put, put, put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럼 문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litzer put. 그럼 얘 옮긴 거죠. 이미 옮긴 것도 과거형도 put이라는 사실. put his belief. 바로 belief가 신념이 되는 거죠. into action.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belief는 과연 어떤 것이었냐면요.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게 his belief가 되는 거죠. 그는 생각했다.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대중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popular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opular 아셨죠? 자, 그러면은 그는 생각했다.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he thought 생각한 거죠. 뭐를 생각했냐면요. newspapers, 신문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권고하는 사안인 거죠. should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should be popular,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중적은 영어로 popular이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요, 정치적인 스캔들을 막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변했습니다. 그는 정보와 사회 부패를 밝혔고 일반 사람들을 대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밝혔다. 밝힌 거는 뭐 released 되는 거고요. 밝힌 거는 내가 이렇게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reveal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파헤치고 다 밝히는 거니까 reveal이에요. reveal. 그리고 정부와 사회 부패. 부패는 영어로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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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부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 부패를 막 밝혔고 그리고 대변한 거죠. 대변하다라는 건 영어로 represent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누구를 대변했냐라고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 바로 서민들을 대변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어로 common people. common people. common people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문장이 조금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He revealed the corruption of a government and society and represented common people. One more time. He revealed the corruption of a government and society and represented common peopl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밝혔다. 무엇을 밝혔냐면요. 부패를 밝혔는데 정부와 사회의 부패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변했습니다. 누구를요? 일반 사람들과 일반 서민들을 대변했습니다. 또한 그는요. 뉴스는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기사의 성향은요. 좀 선정적인 기사들이죠. 그래서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뉴스를 프론트 페이지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딱 봤는데 신문의 첫 번째 타이틀이 그날의 가장 이슈가 높았던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정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들을 뉴스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거는 판매 부스에 직결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였죠. 퓰리처는 또한 선정적인 이야기를 전면에 배치했다. 퓰리처는 또한 배치했다. 배치하는 건 영어로 display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열했는지, display, 배치했는지는 우리 영어로 배치, display, 대치하다 라는 의미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선정적인 이야기, 우리 선정적인 이야기는 영어로 sensational news라고 이야기합니다. sensational news, 바로 선정적인 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sensational news. 그래서 우리 sensation을 불러일으켰다, 굉장히 선정적이었다 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용하죠. sensational news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살펴볼게요. 퓰리처는 또한 display, 배치시켰습니다. 선정적인 이야기 혹은 선정적인 뉴스를요, story, front page, 전면에 배치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문장을 우리 함께 영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씩 다 만들었던 문장들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Pulitzer put his belief into action. He thought newspapers should be popular. He revealed the corruption of a government and society and represented common people. Pulitzer also displayed sensational stories on the front page.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신념을 바쳤던 이 신문사, 뉴욕 월드는요, 정말 큰 성공, 대성공을 거둡니다. 결국 미국 최대 판매 부수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죠. New York World recorded the highest selling papers in the US. New York World recorded the highest selling papers in the US. In the US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 월드는요, 기록했다.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미국에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퓰리처가 언론인으로서 밝은 면, 굉장히 많이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의 두 얼굴 중에 암. 좀 어두운 면, 사실 어둡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퓰리처가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서도 이야기되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란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황색 언론의 거의 origin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황색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노란 아이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퓰리처가 우리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론되는 인물이 되는 건데요. 이 노란 아이는요. The Yellow Kid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Satirized New York, 뉴욕을 풍자했던 그런 뉴스에 나오는 만화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뉴욕에 풍자하고 있는 The Yellow Kid가 굉장히 popular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이게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뉴욕 월드와 이 뉴욕 전어 두 회사는요, 이 노란 아이를 서로 이제 먼저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판매 부수를 늘리려다가 판매 부수를 늘리고 뉴욕을 풍자해야 되니 더 세게 말을 하는 거죠. 선정적인 뉴스를 마구마구 싣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매료당하는 거죠. 선정성 때문에 부스를 사고 계속 판매 부스에 대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과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언론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이런 황색 언론이라는 현상이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황색 언론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경쟁자의 것들을 막 베끼라라고 서로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봐요. Copy whatever the rival is doing. Copy whatever the rival is do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py는 베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이든 라이벌을 하고 있는 건 다 베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베끼다 보니까 어떤 언론 형태가 나오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yellow journalism, 황색 언론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요즘 많이 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황색 언론은 영어로 yellow journalism 이라고 불러요. yellow journalism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yellow journalism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presence, 보여줍니다. little or no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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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타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타당하게 well researched 된 잘 이렇게 research 연구하고 탐구했던 그런 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 거죠. 그죠? little or no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의 조금 타당하게 얘네들이 잘 리서치를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에 과장된 그런 뉴스들이 막 난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요. 현재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Uses eye-catching headlines 라고 이야기합니다. eye-catching 이라고 하면은요.
눈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헤드라인은 제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sell more newspapers, 더 많이 뉴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털 사이트 갔을 때 기사를 막 보다가 제목이 내 눈을 확 끌었어요. 그래서 그 눈을 탁 클릭했더니 알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판매 부수가 아닌 클릭수 경쟁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혹은 눈의 시선을 사로잡는 eye-catching headline들을 막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러잖아요. 기사 다 보고 나서 아씨 낚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황색 언론의 폐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퓰리처가 황색 언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치를 때요, 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월드와 뉴욕저널의 경쟁은 스페인 전쟁 동안 치열해졌다. 두 회사는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과장된 이야기를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먼저 같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뉴욕월드와 뉴욕저널의 경쟁은 스페인 전쟁 동안 치열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월드와 뉴욕저널의 경쟁, 우리 경쟁은 competition이란 단어 알고요. 치열해졌다라는 표현에 치열한은 영어로 fierce, fierce, fierce. 바로 치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치열해지다라는 표현은요, get fierce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는 영어로 fierce, fierce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치열해진 거였죠? 스페인 전쟁 동안에 치열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먼저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 The competition between New York World and New York Journal got fierce during the Spanish-American War. One more time. The competition between New York World and New York Journal got fierce during the Spanish-American Wa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경쟁? 뉴욕 월드와 뉴욕 저널에 대한 경쟁은, 사이의 경쟁은 got fierce. Get fierce가 치열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got fierce, 치열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요. 언제? During the Spanish-American War 때 더 치열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회사는 어떠한 경쟁을 벌였던 거죠?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사용을 해서 뉴스를 만든 겁니다.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과장된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회사는 모두 both the companies 썼다, wrote가 되는 거겠죠. 선정적인, 우리 선정적인은 영어로 sensation 혹은 선정적인이라는 걸 sensational이 되는 거겠죠. 선정적인, sensational, 아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된은 영어로 exaggerated, exaggerated, exaggerated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썼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그럼 더 많이 뉴스페이퍼를 팔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Both of the companies used sensational and exaggerated stories to sell more newspapers. Both of the companies used sensational and exaggerated stories to sell more newspapers.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회사는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의 치킨게임의 상황이 된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투자하고 너무 많이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우리 먼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같이 만들었던 문장 두 개 영어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봐요. 시작! The competition between New York World and New York Journal got fierce during the Spanish-American War. Both of the companies used sensational and exaggerated stories to sell more newspapers. 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윈윈의 상황을 만들지 못한 채 퓰리처는 또다시 결심을 합니다. 초반의 기자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부패와 타협하면 나를 무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on't listen to me if I compromise to corruption. Don't listen to me if I compromise to corruption. Compromise는 타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orruption은 좀 전에 학습했죠? 부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퓰리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는 정말 언론의 순기능을 더 활성화시켰던 부분. 또 하나는 언론의 역기능을 또 나름 활성화시켰던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요. 초반에 대통령 암살 사건 기억나시죠? 어떻게 마무리를 졌는지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Догоняет меня Год через год Девушки бросают меня Смайл Motherfuck смайл Я иду по дороге Ботинок мешает Смайл Motherfuck смайл По знакомой дороге не падай в рай Час через час Сигареты травят меня Ночь через ночь Бессонница терзает Пюлитчер는 A press release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었었죠. 그래서 그는요, 고집을 막 부려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했고요. 대중의 여론은 진실에 움직였습니다. The public's opinion was moved by the truth.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집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을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퓰리처가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퓰리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People remember Pulitzer with two different faces. One is honoring his efforts in journalism. The other is criticizing his traces in yellow journalism. One more time. People remember Pulitzer with two different faces. One is honoring his efforts in journalism. The other is criticizing his traces in yellow journalis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퓰리처를 두 가지 다른 얼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가 언론에 미쳤던 노력, 예를 들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거가 하나라고 하면 그 다른 하나는 criticizing, 비판하는 거죠. 그의 발자취, 어디에 대한 발자취인 거예요? Yellow journalism, 우리 방금 살펴봤던 황색 언론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람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는 하죠. 자, 그래서 퓰리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정말 너무너무 할 정도로 병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 다른 거는 절대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 try to deliver the truth. 나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진실은 과연 어떤 진실일까요? 가 저희 영상에 던지는 질문이었고요. 그럼 그 진실은 좀 선정적인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The sensational truth. The sensational truth. 라고 우리가 마지막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언론이 어떠한 환경, environment에 놓였다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situation에 놓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지식 잉글리시 시간에 언론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퓰리처 어워즈의 주인공인 퓰리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굉장히 영예롭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불명예스럽게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이끌어낸 사람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아, 퓰리처는 이런 인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순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지만 그 선,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기자의 정신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선정적인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견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지식을 얻어가고 많은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한 시간 됐으면 하네요. 아직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바로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 저희는 언론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영향을 끼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다 이야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상까지 주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바로 He left his traces in journalism. Now we give out the awards under his name to honor one's effort in journalism. What is his nam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He left his traces in journalism. Now we give out the awards under his name to honor one's effort in journalism. What is his na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꼭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